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은 사실 확실시되고 있었는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결과가 예상과 좀 달랐어요.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 예. 뭐 일단 구독자분들이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 찬성 이상으로 이제 가결이 됩니다. 근데 어제 표결장에 나온 사람은 이제 297명이었어요. 네. 그러려면 149표 이상이 필요했죠. 그쵸. 근데 이제 표결 결과 보니까 찬성이 여기서 말하는 찬성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라는 거예요. 예. 찬성이 139. 네. 반대가 139. 138. 네. 한 표 차이죠. 근데 무효하고 기권을 합하니까 그게 20표예요. 네.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 텐데. 예. 민주당이 어제 169명 전원이 다 왔단 말이에요. 네네. 169명이 다 반대를 했으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안 된다라고 예. 반대표를 던졌으면 반대표가 138이 아니라 169가 나와야 그렇죠. 되죠. 이탈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69가 산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막상 까보니까 138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산술적으로 보면은 어제 참석한 민주당 169 중에서 최소한 31명은 부표로 안 던졌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 표가 가표로 갔는지 기권 무효로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없으나 예. 일단 부표로 안 던졌다는 얘기는 적극적이든 간접적이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또는 심지어 반대하는 또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탄핵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예. 여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인 뭐 가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인 네. 여기서 말하는 충격적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충격적인 건 물론이고 예. 그걸 봤던 국민의힘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온 걸로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을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어제 왜냐하면 당 국회에서 벌어진 당무 현안 저 국회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 피했습니다만 네네. 어제 저를 비롯한 예. 이제 동아일보 기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 얘기를 따르면 네네. 제가 들었는 경우는 첫 바디가 그거였어요. 제가 표결 결과를 좀 빨리 파악해서 알려 통화하면서 알려줬더니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믿기지가 않는 예.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랑 다르니까. 시나리오와 어떤 그런 표결 대충 시나리오 그 라인이 있었을 예, 텐데 예. 가표가 139 특히 기권 무효까지 합하면 159였단 말이에요. 네. 그 선까지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민주당 내 이탈표를 다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네. 사안이죠. 어제 표결 결과 나오고서 다들 저희 동아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민주당에서 최소 이탈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산에 따라서 예. 최소 31표다라고 다들 네네. 보도를 했는데 예. 민주당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네. 그거 아니다라고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잘못됐다고 정정해달라는 요청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거 누구나 봐도 그쵸. 상식적인 계산이거든요. 네, 이건 산수로 나오는 산수 그러니까 매스의 개념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31표는 최소의 최소 단위. 네, 그렇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가정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석 중에 몇 네. 명이 그렇죠. 몇 명이 체포 동의안에 반대할 수도 있고 반대표를 던졌는지 예. 기권 무효를 던졌는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쵸, 맞아요. 없으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몇 표가 갔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그 표만큼은 민주당에서 다시 부표로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탈표가 31표 이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검증을 할 수는 없는 예. 영역인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민주당 지도부가 불과 표결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탈표는 10표 안팎일 네. 것이다. 그 주장대로라면 네. 어제 부표가 예. 어제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던 부표가 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138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169명이 참석했잖아요. 네. 그럼 부표에 최소한 159는 나왔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표는 부표가 138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이미 지도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20석 이상의 예,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발생을 한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혀 계산이 안 됐던 네. 예측할 수 없었던 예측과는 상황이었던. 완전히 벗어난 예. 예, 그런 시나리오로
여부에 따른 결과를 네.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 국회 의석수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거기 이제 무소속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무소속 의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라고 좀 보시나요? 우리가 추정의 영역이지만 네네. 지금 무소속 의원이 현재 7명이 있어요. 네네. 7명이 있는데 예. 어제 한 명은 출석을 안 했어요. 예. 김홍걸 의원이 출석을 안 했어요. 김홍걸 의원은 아시겠지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고 성향상 민주당 성향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석을 안 했어요. 예. 여섯 명이 무소속이 있는데 예. 그중에 한 명은 양양자. 민주당 출신이지만 예. 지금은 국민의힘하고 더 일을 많이 하는 양양자 의원이에요. 예. 그 반도체로 잘 알려진 네. 반도체 지원입법 맨날 만들자고 얘기했던 네. 양양자 의원이 한 명 있고 예. 국힘 계열. 그렇죠. 국힘 계열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나머지 다섯 명은 네.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섯 명은 뭐 민주당 성향으로 봐야 돼요. 윤미향 네. 의원 뭐 이런 그쵸. 사람들은 예. 민주당 성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그렇게 분류가 되죠. 뭉뚱그려서 민주당 성향,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 그럼 의석은 어제 도대체 몇 석이었을까라고 예. 치면 그건 총 175예요. 175석. 네. 친민주당 성향. 여기서 제가 175 말씀드리는 거는 네. 민주당 169. 그다음에 무소속 중에 5. 네. 민주계열 5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군소정당 중에 예. 예를 들면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예. 이런 정당까지 다 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175가 나와요. 네. 그래서 어제 그걸 치면은 네. 친민주당 성향에서는 더 크게 보면은 37석까지도 이탈했다라는 예. 해석도 가능합니다. 구독자분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예. 사스쿼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세력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팩트를 확인한 상황이지 않았나 싶네요. 이재명 대표 자체가 호불호가 강한 스타일이니까 너무 친명계 위주로 흘러가니까 불만이 있어도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 말씀하신 지적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존재가 있고 예.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친위 그룹들 이른바 우리가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그 등쌀이라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두렵고 귀찮고 그쵸.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거의 31명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 저 주요 이슈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고 지도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예. 사람이 우리 31명이나 됐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쵸. 우리가 얼른 떠올려보면 나온 사람이 이상민 의원, 예. 뭐 조홍천 의원, 뭐 예. 이런 사람들 정도잖아요. 네. 31명까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오니까 지도부에서 많아봐야 10명이라고 계산했던 예.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막상 표를 까봤더니 그보다 훨씬 많은 그동안은 그런 여러 가지들이 두려워서 예.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으나 어제 표결은 무기명 표결이니까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는 없죠. 절대 알 수 없어요. 예.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31명. 예. 정치학적 표현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들이 예. 생각보다 꽤 많이 있었다. 네네. 방금 사스카차 저분 말씀하신 대로 예. 이재명 대표에 어떤 식으로든 반대를 해왔으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많은 다수들이 예. 어제 그 표결을 통해서 네.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예.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쵸.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